학교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러 이래 이러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니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러 이래 이러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니 컬투쇼. 요라리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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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ime. 여기저기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꺼내갖고요, 우리 듣고 계신 쇼더런들의 고막을 탈탈 털어서 훔쳐버리는 곳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음악이 멈추지 않은 Never Stop the Music, 30분 내내 고막이 쉬지 못할 겁니다. 자, 고막을 털어라 고털. 오늘의 주인공은요, 상큼발랄하고 에너지와 당당한 모습으로 가요계 한방 아주 그냥 펀치를 날리러 돌아온 로켓 펀치입니다. 어서오세요. 상큼한 자기소개 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오, 로켓펀치. 오늘 두 분이 오셨어요. 네. 인사 좀 한 분 한 분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금발로 돌아온 리더 연희입니다. 연희. 네,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의 비타민 주리입니다. 비타민 주리. 예. 리더와 비타민이 오셨네요. 네. 아, 우리 연희 씨가 작년 5월에 컬투쇼에 네. 왔었어요. 다른 멤버들과 함께. 네, 맞아요. 다들 잘 있죠? 네, 너무 잘. 아, 그렇죠. 너무 잘. 주리는 2년 전에 왔던 게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신인 네. 발굴단에 단체로 다 왔었을 때 그때. 네, 단체로 왔을 때. 아, 8월 23일 그거 진짜 만 2년 됐네요, 우리 주리 네. 씨가 온 게. 네, 맞아요. 한국에 온 지가 꽤 됐죠. 네. 어, 3년. 3년 됐어요? 3년 됐어요.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때보다도. 진짜요? 최근에 한국인이요. 아, 한국인이에요? 뭔가 어제도 멤버들이 그런 말 받았어요. 아, 오. 이제 한국인이다. 서주리라는 이름도 있어요. 예? 제가 일본어 이름이 성을 네. 일본어로 이름이 다카하시 주리인데 다카하시. 응. 그래도 한국에서는 서주리라는 주리가 있어요. 소. 소 성이 네. 소 씨예요? 네. 서, 서예요. 서서 네. 서주리. 네. 아, 왜 서예요, 근데? 어, 멤버들이 지웠어요. 아, 성을 서자로 붙여준 거예요? 같은 멤버 중에 서윤경이라는 친구가 아, 서윤경, 있는데 윤경. 그 친구가 한국어 실력이 그닥 뛰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언니가 초반에 붙였던 별명이 언니랑 그 친구랑 한국어 실력이 똑같다고. 아. 근데 언니 그래서... 이제 진짜 한국인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같이 서로 갔구나. 네, 네. 같이 서로 갔어요. 이야, 네. 얼마 전에 데뷔 3주년이었어요. 와. 네. 아, 시간이 금방 가죠. 네, 진짜 눈 깜빡했는데 벌써 3주년을 그러니까 데뷔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중간에 뭐 또 코로나도 좀 있고 뭐 그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정신도 없고. 네. 자, 이제부터 고털 우리 로켓펀치와 함께 여러분의 고막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첫 곡 들어볼 거군요. 로켓펀치 신곡인데요. 자, 이 곡 좀 홍보 좀 할까요? 아,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자, 누가 소개할까요? 네, 제 리더 연희가 소개합니다. 이거는 네. 딱 신나는 베이스라인 들어간 업템포. 업템포. 네, 베이스라인의 곡이고요. 일단 딱 첫 도입부부터 빨려 들어가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바로 한 방에 꽂히실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곡들이 있어요. 신곡인데 딱 듣자마자부터 이거 뭐야?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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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적인 곡이고. 그렇습니다. 네, 안무도 그리고 안무도 너무 좋아. 네. 포인트 되는 안무이라서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그 카사의 light signal action. 보여 드릴까요? Light signal action. 네, 네, 있는데. 보여 드렸지만 들려 드리면서 아, 네. 들려 드리면서 어떤 부분의 노래고? 예. 네. 한번 후렴 부분에 있는 노래인데요. 네. 한번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Light signal action, light signal action, light signal action. action. 이게 손가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L 만들고 S를 네. 만든 다음 시그널의 S. 아,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S. 그 다음에 A를 action. 만드시면 돼요. A. 네. 아, 한번 연달아 한번 해보시죠. 네. 네. Light signal action. 오, 너무 잘하시는데? 야. 한 번에 이렇게 잘하는. 맞아요. 제가 좀 센스가 좀 있어요.
그럼 그 부분 좀 후렴 부분을 좀 틀어줄 테니까 라이 시그널 액션 그 부분에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준비됐나요? 자 네. 방송놈들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예. 또 컨셉이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의상 컨셉이라든가 뭐 이런. 컨셉이 일단 파티라는 컨셉이 맞아, 같이 곁들여 아, 파티가 들어갔구나. 네, 프롬 파티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또 카메라와 연관이 돼 있잖아요. 맞아, 카메라와 연관이 있어. 네, 플래시라는 것 자체가 플래시를 터트린다. 그렇죠. 이제 우리 컬트 그러니까 컬트쇼 공식 그 영어 발음으로는 후레쉬. 후레쉬. 후레쉬 맞아요. 우리 후레쉬. 프레쉬라는 프레쉬. 네, 그게 포인트인데 그 빛을 통해서 저희가 맞아요. 새로운 세계를 열어 나가겠다. 아, 그런 컨셉을 갖고 있구나. 네. 뮤비도. 뮤비도. 뮤비도 멤버들이 달리고 있고. 맞아요. 카메라로 섬광을 비춰서 또 새로운 세계를 여는 그런 네. 느낌이 있어서 네. CG도 많이 들어가 있고 진짜 새로운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CG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Light signal action. 네. 야. 발음이 너무 좋네. 아,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틀어 드릴 테니까 여기 무대에서 잠깐 아, 네, 좋아요. 네, 좀 후렴 부분만 조금 보여 주세요. 포인트 액션, 포인트 안무. 자. 소주리와 연희의 무대입니다. 준비가 끝났어. 각인이 될 것 같아요. Light, signal.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외우셨어. 와, 좋다. 일단은 완벽합니다. 그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Flash, 로켓 펀치의 신곡입니다. 한번 듣고 올게요. 오늘 컴백해요. 오늘 컴백이야. 네. 와, 노래 잘 듣고 오시죠, 여러분들. 이제 고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게 29일 날 녹음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방송이 일요일 날 되고 있죠? 네. 네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난리 난 상황이네요. 네, 그럼요. 난리. 발매가 이제 29일, 30일 날 발매예요? 아, 오늘 6시 발매. 아, 오늘 29일 녹음하고는 오늘 6시 발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발매 전에 이걸 녹음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일요일 날 듣고 계시니까 이미 로켓 펀치가 대박이 난 상황에서 듣고 계시죠. 그죠? 맞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박 나셨네요. 아,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랑과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한 로켓 펀치 되겠습니다. 네, 같이 사랑해요. 야, 이미 지금 차트를 씹어먹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예. 냠냠. 자, 고털 우리 로켓펀치 멤버들이 직접 손수 골라온 노래들로 여러분의 고막을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더 연희의 고털송인데요. 어떤 노래인지 한번 음악 주세요. 직접 소개해 주시죠. 태연 선배님의 제주도의 푸른밤이라는 곡인데요. 너무 청량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여행 갈 때마다 듣는 노래입니다. 아, 여행 갈 때마다 네. 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노래인가 봐요. 네,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근데 일본 여행 가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 곡이라고 뽑아보셨다는데 네, 진짜? 이게 제주도의 푸른 밤인데 아,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일본 활동을 갔었는데 일본에서 이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이 일본의 그 여름이었잖아요. 응, 여름이. 그 푸르른 감성이랑 하늘과 함께 너무 잘 어울렸어. 잘 어울렸구나. 네, 저랑 같은 감정을 또 느껴보시라고. 여행 갈 때. 네. 지금 아직 이제 뭐 늦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맞습니다. 시기니까 네. 이때 또. 아, 휴가 늦게 가시는 분들 여행 가시면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와, 와 좋은 노래다. 일본 활동할 때 우리 주리는 뭐 날아다녔겠네요. 저 2년 반 만에 가서 그랬어요. 너무 좋았겠어요. 네, 멤버들이랑 너무 좋았었는데 나도 뭔가 외국인처럼 뭔가 아, 그 여겨져요? 오랜만에 가니까? 네, 편의점에 가서 우와 하고 맞아. 뭔가 나도 신선했어요, 너무. 그렇지만 뭐 일본어를 까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모국어니까. 멤버들 도와주려고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일본어 네. 너무 잘해서 연희도. 연희도 일본어를 잘하는구나. 다들 그냥 준비된 그냥 가수예요. 일본 활동 때 뭐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뭐 어디 좋았다던가 뭐 콘서트 장면 때 뭐 워낙에 좋고 팬들이 뭐 워낙에 잘했겠죠. 저희가 또 일본에 가서 그 스티커 사진을 찍었잖아요. 프리쿠라. 네, 프리쿠라라고 네. 불리는 스티커 사진인데. 프리쿠라. 정확한 발음이? 프리쿠라. 프리쿠라. 너무 잘해요. 프리쿠라. 대박. 네. 프리쿠라.
우리 끝났어. 완벽해. 네, 하이. 아, 하이로 말했다. 파비토. 우와. 네, 맞아요. 프리쿠라를 프리쿠라. 찍었는데 네. 진짜 너무 다르지. 한국이랑 스타일이. 맞아, 맞아. 아, 그래요? 맞아서, 우리 네. 스티커 사진 그 찍는 거 요즘에 네. 네컷 사진 막 찍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랑 좀 달라요? 그거랑 좀 보정되는 게 눈이 진짜 얼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아~ 바로 커지더라고요. 다 기아르 될 수 있는 기아르 아세요? 아, 알죠, 알죠. 네, 다 소매님도 아마 찍으면 기아르 네,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와. 너무 다 화장도. 그러니까 만화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눈이. 아,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생얼로 찍어도 예쁘게 나올 수 있는. 아, 그러면 생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얼굴이 이제 커서 사진 잘 안 찍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예쁘게 나. 얼굴 작아집니까? 네, 네, 얼굴도 작아집니다. 눈이 너무 이만큼. 커지고. 와, 눈이 커지고 얼굴이 작아진다? 네. 와, 나 한번 찍어보고 싶다. 뭐 힌트도. 브리크라? 프리쿠라. 네, 프리쿠라. 아, 프리쿠라 한번 꼭 해봐야 되겠습니다. 프리쿠라 선배님 진짜 제일 잘해요. 진짜. 자, 그러면 제주도의 푸른바 우리 연희의 고털송 한번 들어볼게요. 계속. 자, 이번에는 자 주리의 고털송입니다. 네. 주리는 어떤 곡을 선곡했지? 다 아시겠죠? 이제 딱 아, 아시겠죠? 이거는 찬열 선배님이랑 판치 선배님의 Stay With Me. 아, Stay With Me. 네, 도깨비의 OST. 어, 도깨비 드라마 봤어요? 네, 봤어요. 이, 어. 그때 알았는데 진짜 이 노래가 그 한국의 드라마 OST 중에 제일 좋아해요. 오. 잘하네. 도깨비의 그 공유하고 네. 또 있잖아요. 이동욱 씨. 네. 둘 중에 누구? 공유 선배님. 공유. 와. 바로 나왔어. 그렇구나. 네. 연기도 해보고 싶지 않아요? 두 분? 연기 관심. 도깨비의 만약에 그 김고은 씨 역할 같은 거 딱. 사랑해요. 아, 근데. 아저씨. 아, 네. 근데 너무 신기해요. 왜 그 너무 멋있잖아요. 배우님들이. 어, 배우가. 그 긴장하지 않을까 뭔가. 아, 연기를 할 때? 우리는 무대만 하는 그 가수니까. 가수니까 뭔가 어떻게 딱 그 멋있는 사람 앞에서 연기를 어떻게 네. 예쁜 사람이랑 멋있는 사람이 앞에서 어떻게 연기를 하는지. 지금 예쁘잖아요, 주리도. 아, 예뻐요. 하지 마세요. 예뻐요. 네, 너무 예뻐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 왜 하지 마요? 한국 드라마는 또 뭐 일본에서도 꽤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데뷔하기 네, 전에도 네. 한국 드라마 주리도 많이 봤을 텐데. 네, 많이 봤어요. 어떤 드라마 기억이 나요? 저는 엄마가 더 한국 드라마 너무 좋아해서 그 대장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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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 엄마가 TV에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같이 봤어요. 와. 그리고 엄마가 그 드라마를 보고 그 닭한 마리. 만들어주고 진짜? 네, 한국 요리를 그 드라마를 보고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이야. 그래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고 근데 한국에서도 먹어봤는데 한국에 먹는 게 더 맛있었어요. 엄마 거보다? 네. 엄마 거보다? 역시 한국에서 원조니까. 먹어야 돼. 원조니까. 원조니까. 네. 그렇죠. 근데 엄마가 되게 좋아하겠어요. 가수가 돼서 한국에서 활동하고 또 일본에도 네. 딱 돌아와서 또 엄마도 한국어 많이 공부를 해요. 어. 맞아, 너무 귀여우세요. 진짜. 어머니가? 네. 어, 그렇구나. 네. 엄마는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예요? 한국이 좋아하는 연예인. 엄마는 그 태양의 그 태양의 후예? 아, 태양의 후예? 아, 네. 나와는 송중기 선배. 아, 네. 송중기 선배님을 아. 많이 좋아해서 그 선배님의 나와는 드라마를 다 보고 있고 우와. 이게 좀 팬이시구나. 네. 아, 혹시나 혹시 제 팬일까 해서 여쭤봤어요. 아, 근데 이거 오늘 보고 나오면 네. 그럴 수도 오늘, 있겠죠. 네. 제가 좀 그 엄마들이 좋아하거든요. 아, 맞아 맞아요. 아, 주리 씨가 일본에서 8년을 활동을 했었네요. 아, 네. 일본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지금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네. 네. 일본에서 꽤 유명하겠어, 주리라는. 아, 어? 아,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되게 유명한 8년 정도 아, 알고 했고 계시죠. 로켓펀치를 또 이렇게 알려줘서 또 가고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욕심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가수 말고도 해보고 싶다 이런 거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라디오 하는 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아 DJ 라디오 DJ 네. 와. 그래서 제 자리를 지금 탐내는 겁니까? 아, 조심하세요. 함께 하고 싶어요. 오, 라디오 DJ. 연희는 뭐 또 욕심나는 거 있어요? 다른 분야에? 어, 저는 그 음악방송 MC를 한번 해보고 음악방송 싶습니다. MC. 잘 어울린다.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 이번 주 인기가요 1위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MC로. 아, 인기가요 1위고. 로켓펀치 플래시. 아, 로켓펀치 플래시로.
네 이번 주 이번 주 인기 가요 이번 주 인기 가요 1위 곡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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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감사합니다. 자, 소감은 주리가 발표해 주세요. 아, 우리 대표님. 스태프님들, 그리고 캐치들, 그리고 멤버들 모두 감사합니다. 와, 감사드려요. 귀여워. 애언니가 MC를 보고 소개하고 그게 진짜 1위가 되었고 아~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아, 네, 진짜 하고 싶어요. 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달려가요. 자, 도깨비 OST 우리 주리의 고털성 Stay With Me 듣고 올게요. 자, 다음 곡은 리더인 연희 씨가 멤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골라왔습니다. 자, 어떤 곡인가요? 저는 이번에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소우주라는 노래인데요. 소우주. 네. 왜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었을까? 제가 노래를 들을 때 가사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가사가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더 깊은 밤에 가장 빛나는 별빛. 더 깊은 밤에 우리가 네 너희들이 다 멤버들한테 말해주고 싶었던 게 아무리 가장 깊은 밤에 아무리 밤이어도 우린 그 밤에 더 깊게 더 반짝이게 빛날 거야. 이거를 꼭 말해주고 리더. 싶었어요.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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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는 리더네요. 너무 좋은 노래예요. 되게 힘들 때 이런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가장 깊은 새벽. 동이 트기 전이 제일 어둡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때 힘들지만 너는 그때 가장 빛나는 별이었어. 네. 세상을 비추는 별. 역시.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네. 같이 숙소 생활하고 활동할 때 네. 아, 이거 리더로서 이 친구들 감당이 안 되네 싶을 때 이거 있잖아요. 아, 리더로서 감당이 안 될 때 아, 저는 근데 그건 있어요. 이제 저희 멤버들 중에 소희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눈웃음이 굉장히 매력적인 눈웃음이 네,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대기 시간에 게임하는 걸 좋아해요. 멤버들이랑 이제 계속 뭐 라이어 게임하자, 뭐 마피아 게임하자 이런 아 이거 이제. 모바일 게임 아니고 네. 그냥 직접 하는 게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제 저희도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맞아. 이제 쉬는 시간 생길 때마다 맞아. 좀 쉬고 싶은데 언니 게임이야 우리 이러면 이제 그래 하자 이렇게 하고 한 두 판 정도 하고 말하죠 이제 다른 스태프님도 같이 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아 그것까지는 한번 판이 크게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스태프분들 다 포함해서 어머머. 네 그럴 정도로 게임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너무 귀엽고 막내예요 소희가? 두 번째. 네 두 번째. 네 밑에서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인데 아유 귀엽구나 진짜. 그런 눈웃음을 탁 이렇게 눈웃음을 거절할 수 없죠. 게임해줘요. 이렇게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 맞아. 또 그러니까. 하면 즐거우니까요. 좀 재밌게 합니다. 좀 피곤할 때도 있죠. 이제 안 하고 그럼요. 싶을 때도 있고. 피곤하지만 그치만 막상 하면 재밌게 한다. 네네. 잘해요. 근데 소희란 친구는 게임을 아 소희 잘해요. 진짜 잘해. 네. 아 자기가 제일 잘하니까 하자 그러는 거. 아 정말. 그래서 우리가 피곤해요. 져가지고 우리도 이겨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데 져가지고 맞아요. 나중에 이제 소희 형도 나왔을 텐데 그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뭔지 한번 물어보고 이제 하루 종일 한다 이제 어떻게 안 끝나. 자 우리 팬들이 연희 씨를 엄청 속이고 놀려먹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맞아요. 무슨 얘기예요? 진짜 틈만 나면 거짓말을 그렇게 왜 이제 이거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리액션이 좋고 잘 당하니까 아 그러면 계속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장난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장난치거든요. 맞아요. 저는 근데 요즘 리액션 나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언니만 생각하고 있어. 연희만 생각하고 있어 그거는. 뭐에 잘 속는 편이구나. 그지 잘 속죠. 네 맞아요. 네, 잘 맞아, 속아요. 맞아. 뭐 팬들이 뭐 어떻게 속여요? 최근에 이제 방송 소통 방송을 하는데 이제 핸드폰이 물에 빠지거나 물에 이제 젖었을 때 시리아 하고 탈수 모드 켜줘라고 하면은. 네. 이게 물이 진동이 울리면서 물이 빠진다고 하는 된다고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속았다고? 아 제가 혹시나 해보 자체 해서. 탈수 기능이 있다는 걸 속았다고? 너무 모두가 있다고 하니까 진지하게. 야 탈수 모드 진행해 줘. 혹시나 해서 이게 물이 빠지는 거야? 이게 핸드폰에 진동이 모두가 탑재돼 있긴 하잖아요. 아 진동 세게 또. 되긴 하구나 해서 아 너무 신세대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역시나. 안 돼요. 아
아직 안 돼요. 근데 그런 비슷한 기능이 있긴 있대요. 아 진짜? 네. 뭐, 무슨 기능이 있다고? 워터 이젝트인가? 어떻게 뭐 설정하면 멋있는데?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아. 속은 거 아니야? 모르겠는데. 물이 빠져나가는 기능이 있다고? 그런 게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와. 꿈에서 본 거 아니라? 팬분들이 꿈에서 본 거 아니고? 꿈에서 본 거 아니고. 근데 이것도 만약에 거짓말 친 거면 정말 저는 큰일 난 거예요. 이렇게 공중파 방송에서. 와, 보이스피싱 걸 해본 적 없죠? 네, 그런 건 잘 안 하면 팬분들이 말하는 거를 너무 팬들 얘기를 믿어주니까 그런 거죠. 맞아, 팬들이 너무 멤버들은 안 소개해요? 우리 연희? 멤버들은 연희 안 소개해봤어요? 멤버들은 네. 네, 딱히 그런 거 없는 거 같아요. 네. 팬분들이 그렇게 저를 속이세요. 네. 재미 붙였나 보다. 맞아요. 자, BTS의 소우주 쭉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번 고털송은요, 우리 주리가 커버곡으로 불러보고 싶은 곡을 선곡해왔네요. 어떤 곡인가요? 네, 태연 선배님의 Fine입니다. 야, 오늘 태연 곡이 두 곡이나. 두 곡이죠. 아, 두 곡이네. 역시 태연 선배님. Fine입니다. Fine. 살아가 나는 아니야 쉽지 않을 것 같아야 여전하게도 넌 내 하루하루 재우고 아직은 아니야 바보처럼 되내는 나 입가에 맨도 눈말을 삼킬 순 없어 It's not fine 오, 잘한다 목소리 되게 좋아요. 좋다 주리. 감사합니다. 연희 노래 안 들어볼 수 없죠. 어 저요? 예. 어 뭐가 있을까? 즐겨 부르던 노래 있을 거 아니에요. 즐겨 부르던 아, 연희 노래. 뭐가 있지? 엄마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아 노래방 가면 부르는 노래. 우리가 노래방에서 우리 뭐 부르지? 잠깐 갑자기 하려니까. 코인 노래방 같은데 안 가요? 같이? 코인 노래방 최근에 못 갔는데. 아 못 갔어. 네. 무릎 들려드릴게요. 무릎. 자 무릎. 자, 아이유의 무릎. 자 무릎. 가사 올려드릴게요. 높은데 여기 앞에만 살짝 쿵 불러드릴게요. 네? 모두 잠드는 밤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다 지나버린 오늘을 보내지 못하고서 깨어 있어. 누굴 기다리나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던가 여기까지만 할까요? 와 좋다 연희 목소리도 참 좋네 갑자기 탁 시켰는데도 이렇게 오. 오, 무반주가 갑자기. 제일 긴장되거든요 원래 갑자기 막 하려니까 네, 자주 불렀던 노래들이 기억이 안 나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엔 더 준비성 있게 준비. 아 오케이 좋아요 우리 주리가 공포 영화 매니아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아, 네. 들켰네요. 공포 영화. 와, 왜요? 연희 왜 한숨을 쉬어요? 피해자입니다. 왜? 같이 보는구나, 옆에서. 어, 뭐야? 언니가 제가 근데 뭔데? 저는 약간 귀신 나오는 언니는 귀신 나오는 영화도 같이 좀 즐겨 보는 편이잖아요. 저는 약간 스릴러를 좋아하거든요. 아, 스릴러. 약간 교집합이에요. 같이 겹쳐 있어요. 좋아하는 장르가. 아~ 그래서 같이 보는 편인데 언니가 영화를 볼 때 꼭 저한테 장난을 쳐요. 그렇게 우리 하나 둘 셋 하면은 곧 무서운 장면 나올 것 같으니까 같이 보자. 하나 둘 셋 하면은. 그래서 눈을 가리고 있다가 언니가 하나 둘 셋 하고 열면 저는 놀라고 언니는 안 보고 있더라고요. 속았네. 나 속은 거야. 정말. 근데 아 쟤도 속았네요. 저도 속았네요. 왜? 맞아. 좋아하는 줄 알았어? 속였어 언니가. 속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저희가 서로 막 속여가지고 공포영화를 안 봐요 거의. 하나 둘 셋 보자. 하나 둘 셋 하고 손 걷는 거야 하면은 안 걷고 있더라고요. 아니 무서워서 서로. 못 보는데 왜 공포영화를 봐요? 아 근데 저는 진짜 그 분위기 좋아서 쫄깃한 아~ 그런 네. 거를 제일 무서웠던 거 여태까지 중에 어우 막 무슨 그 안방 아 뭐지 뭔지 알아 그 뭔지 알지만 또 시작된다 그 라이트 어두운 곳에 그 가는 거 뭐였지 공포 영화는 대부분 어두운 곳에 가요. 아 맞아. 저희 그 오펀 천사의 비밀 응. 그 어린 아이가 네. 오펀 천사의 비밀이라고 공포 영화가 있는데 알고 영화예요. 보니 성인이었는데 어린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그 친구 알고 보니 몸이 자라지 않는 성인이었던. 아. 근데 약간 사이코패스
였던 그런 친구인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일본에도 공포 영화 많잖아요. 일본. 아 많아요. 난 링 막 링. 아 링 링 유명해. 그 사다코 왔어. 머리 킹 귀신이 유명해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우물에서 막 튀어나오고. 무서워 무서워. 맞아요 맞아요. TV를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맞아요. 너무 무서운데. 자 그럼 파인이라는 곡 태연의 노래 쭉 들어볼게요. 자 다음 고털송은요 비스트의 아름다운 밤이야입니다. 자 이게 로켓펀치가 숙소나 차에서 자주 듣는 곡이라는 맞습니다. 텐션을 올려주는 곡인가요? 맞습니다. 멤버들의 텐션?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저희 최근에 또 티저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 약간 신나게 파티 컨셉으로 노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 노래 틀었어? 틀어놓고 그때 이 노래 틀고 쳤습니다. 네 파티! 너무 아 노래 좋아요. 좋죠 이 노래도 멤버 전체가 이제 숙소에서 좀 약간 그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해요. 저희 딱 반반인 것 같아요. 아, 숙소에도 그 소희인가 그 친구가 계속 게임하자 그래요? 아 근데 소희가 진짜 텐션 맞아 맞아 춤추고 노래 틀고 약간 이런 친구인데 숙소에서 약간 반반인 것 같아 그치? 조용한 친구도 있어요? 들어가면 가만히 있고 이제 조용히 말 안 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용한 날 있고 다 같이 텐션이 올라서 막 춤추고 노는 그런 날이 있고 네 와 반반 이렇게 딱 나뉘는 네. 것 같아요. 그 촬영할 때 플래시 이 티저 촬영할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때도 서희가 너무 웃기게 해서 웃기게 했어. 예쁘지 않은 거예요. 맞아. 신나는데 아, 너무 웃겨갖고 너무 웃겨서 진심으로 웃어서 예뻐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거는 사인 안 하고 아 그거는 모두 올렸구나. 우리 좀 덜 신날게요. 이렇게 촬영했습니다. calm down, calm down. 네. 그랬어요. 아, 숙소 분위기가 참 분위기가 좋군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네. 게임도 하고 아 그래요. 아, 이제 광고를 좀 듣고 와서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광고요. Here we go. 자 이렇게 고털 30분 동안 우리 로켓펀치 주리 연희와 함께 여러분의 네. 음악을 털어드렸습니다. 자, 좀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아, 벌써? 금방 가버렸죠 시간이? 네. 아하, 앞으로의 계획도 알려주시고 인사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이제 플래시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로켓펀치가 또 이번에 또 색다른 하이틴 파티 컨셉으로 컴백을 하게 되었어요. 네. 저희 로켓펀치의 새로운 모습, 매력들, 에너지 뿜뿜 발산하고 보여드릴 테니까요. 앞으로의 로켓펀치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주리도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진짜 재밌었습니다. 너도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빛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번치였고요. 저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하루 다시 오지 않는 소중한 여러분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시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Hello, hello, hello.